자, 배달원이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자박스를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벌써 한 조각이 없죠? 비어있어요. 그러네, 비었다. 자, 그리고 맨손으로 남은 피자를 건드려서 새 칼집을 내고 있습니다. 네, 틈틈이 위에 올려진 토핑도 자기 배로 채워놓고 뭐야, 있는데 저게? 남은 피자 조각을 다시 합치니까 좀 감쪽 같죠? 원래대로 피자 한 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티가 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걸렸잖아요. 위층 건물의 한 주민이 이 황당한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걸리죠. 네, 배달원의 이 만행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는데요. 당연히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포장을 열면 찢어지는 이 안심 스티커 많이 쓰고 있죠. 네, 이런 장치를 뭐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손님과의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는 이런 행동 자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 네, 배달원이 계단을 오르죠. 뭔가 승자를 들고 왔는데 저거 피자 상자 같아요. 네네네. 맛있는 피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상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뭔가 굽히더니 상자 오른손에 들고서는 저거를 옷 안에다가 쓱 넣고, 저 안에 넣잖아요. 이렇게 쓱 넣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배달하러 왔다가 다른 택배 상자를 들고 내려간 거예요. 기다리던 택배가 오지 않은 걸 알게 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돌려보니까 저런 장면이 딱 잡혔습니다. 아하. 와,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인들은 남의 자리를 탓하지 남의 물건을 탓하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 저거는 국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가져가기로 했잖아. 근데 남의 택배를 저렇게 가져가면 이제 누가 마음껏 택배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카페 위에 놓인 휴대전화. 그렇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자리 맞는 데 쓴 휴대전화나 이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는 사실 가져가지 않는 게 국룰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한 규칙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거 가져가 버릇하면은 보관함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택배기사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런 문구만 있어도 됐는데, 이런 피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1시간 만에 출동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물건도 사과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건 커피 캡슐 6만 9천 원어치였는데요.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미 까서 하나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와서 사과부터 해라라고 했는데 걔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나 새벽분이 안 될 것 같다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배달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몰래 먹은 치킨. 이거 일단 사진부터 좀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건데 지금 치킨 조각들이 막 이렇게 뭐 거의 유해 발굴하듯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부위별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놓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앞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아, 날개, 닭 날개 윙이 하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배달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봉지를 뜯어가지고 하나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점주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손님이 항의를 하니까 점주 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좀, 아, 뭐랄까요, 백 기자,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아, 전 용납이 안 됩니다. 일단 먹는 음식은 처음에 딱 오면 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저 분도 포장을 뜯은 그 자국을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비닐봉투가 좀 늘어져 있고 또 치킨이 굉장히 그러니까 따뜻해야 되는데 비닐봉투 보통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은 흔적이 보입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흔적도 있고 그리고 또 치킨 자체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놓고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듯이 하나하나 놔보니까 날개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쪽이 비어서. 지금 이런... 저 닭다리는 본인이 먹은 거겠죠?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교수님, 이거는 신뢰, 이거 배신 배반 아닙니까? 이건 손님에 대한? 사실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대부분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뭐 배달해 주시는데, 저런 사람들이 하나 있음으로써 나머지 분들이 이제 도매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뭔가 이유를 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이 있는데요. 그냥 먹고 싶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배가 고파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상도의에 어긋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뭐 박 변호사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먹을 것 같은데요, 치킨. 네? 치킨 다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배고프니까. 네. 아, 손님이? 네. 아, 그럼 항의는 해야죠. 정말... 항의하고 먹어야죠. 아, 항의. 아. 근데 박지훈 변호사는 네. 일단 부족한 걸 모를 것 같아요. 아, 뜯고 먹느라 바빠가지고. 아... 사과 제품만 사라졌다. 뭐 그 저희가 상표 명을 그렇게 브랜드 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서 좀 그래서 일단 사과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것만 또 쏙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고객이 상당히 택배를 여러 개 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제일 비싼 것만 쏙 가져간 겁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한 남성이 택배를 들고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걸 열어본 다음에 그 사과 노트북만 쏙 빼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성 심지어 택배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단에 앉아 있었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 또 동시다발로 그렇죠. 일어났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사과 비쌉니다. 예. 싸지 않죠. 여러 가지 택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전자제품. 혹시 박 변호사님도 사과 쓰시나요? 지금 여기 두 개나 있습니다. 한 개 아니고 좀... 두 개나 있어요. 예. 두 개나 갖고 있는데. 국산 좀 쓰시지. 저 오래돼가지고 아, 쌉니다. 오래돼가지고 싸졌는데 요거만 어떻게 골라서 노트북만 골라서 가져갔다 그러고요. CCTV를 보면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 배달을 해가지고 땡땡패드 좀 달라고 하면서 찾아왔다 하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배송을 기다려가지고 이 PC라든지 전자제품 비싼 것만 가져갔다 그럽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미스터리한 게 어떻게 그것만 쏙쏙쏙 진짜 이 곶감 빼먹듯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 절도범에게 지휘본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쿠팡 협력업체 콜센터 직원이 야 오늘 무슨 빌라에 사과폰 두 개 배달을 한다. 그런 반품된다. 딱 알려주니까 어 그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 택배 물건 안 건드리는 게 국룰인데 막상 건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섯 건 확인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태블릿 PC 두 개, 핸드폰 두 개, 노트북 세 개 다 거의 새 제품들 거 아니에요. 천만 원 챙겼답니다. 아, 야 이거 야 교수님. 제가 그 이런 일 나면은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아 택배는 손대지 않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룰이다. 아, 이거를 정말 이런 신성 불가침을 이걸 딱 한 사람은 이건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실 뭐 집 앞에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거의 뭐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이 택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 아파트 복도에 보면 곳곳에 다 쌓여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네요. 내부 조력자 없이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이것도 대형 업체에서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뭘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신뢰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뭐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국산 안 쓰시냐 이 말씀 때문에 또 이 사과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 말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네? 제 잘못이라고요? 제 잘못이라고요? 예. 국산도 쓰고 뭐 예. 세계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예. 아니, 저도 예전에 썼어요. 요거 말고는 거의 다 국산이에요, 저는. 예? 이거 말고는 국산. 아니, 뭐 알겠습니다. 뭐 그게 궁금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예. 예.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뭐가 됐든 진짜 절도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 절도뿐만 아니라 이 콜센터 직원하고 같이 개인정보를 알려줬거든요. 아~ 절도죄, 개인정보 위반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처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PC라든지 가전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쓰고 없었다 그러면 새롭게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상을 하려면 형사 처벌로 되는 게 아니고 민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되고요. 다만 뭐 형사 재판하면서 배상 같은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백 기자, 근데 이 쿠팡 이거
이거 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네, 절도행각이 한 두 번 정도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내용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이제 환불을 해주면 즉시 바로 환불을,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주문을 취소하면 돈을 바로 환불을 해줬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알고서 남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물건을 비싼 거를 막 주문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물품 추적은 안 되니까 그 물건을 그대로 훔쳐서 1억 원어치 절도를 했던 건이 있었고, 저 2021년도 건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이거 내부 관리자였습니다. 입출고 관리자가 트럭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8억 원어치를 화물 빨래트채로 갖고 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걸 되팔아서 전셋집 마련에 썼다고 합니다. 아, 전셋집. 이야, 진짜 또. 아,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당장 이 쿠팡 본사 측의 책임을 뭐 좀 따질 부분은 없나요? 사실 이 사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생한 조금 전에까지 소개했던 그 반품한 것들을 빼돌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범죄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식의 해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꼭 이 사건 아니라도 개인의 일탈,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아니면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책부 책임을 분산시키고 뭔가 막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니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설령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본사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그렇죠. 문제를 풀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